네, 설 연휴 하루 전 이 지역의 전통시장은 막바지 차례상을 위한 장보기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네, 이 시각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된 부평 깡통 야시장에 KNN 중계팀이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설 반대모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영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부평 깡통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늘 이곳은 하루 종일 매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빈대떡과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화려한 밤시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일대는 낮부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갈치시장과 부전시장 등 부산 경남의 주요 전통시장이 오늘 하루 설 준비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설 차례상에 오를 음식을 준비하는가 하면 선물을 고르는 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인기 덕분에 시장과 꽃분이네를 찾은 많은 관광객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쉬면 최장 9일을 쉬게 되는 황금 연휴에서 벌써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에 맞춰 부산 화명수목원과 국립해양박물관 등 시내 명소들이 특별 개장과 이벤트를 마련해 설 연휴를 보다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깡통야시장에서 KNN 정경입니다.